선생님 여기 환자 시저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에어에 넣어주시고 체하면서 보라색깔 준비해볼게요. 환자 보기 살려주세요. 아 네. 아 선생님 환자 포터블 이지 중입니다. 그래도 세데이션 돼가지고 시저 양상 금방 멎었어요. 다행이네요. 시저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은 네. 신규 간호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치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아직도 가슴이 막 볼록볼록하네요 진짜. 주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행정의약품에 대해서 네. 알아볼게요. 환자 경련의 경우에는 로라제프람을 네.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튜베이션이나 진정, 네. 마취 목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소아의 경우 네. 케타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타민요? 그리고 프로포폴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투약되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하며 시술, 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 투약하지 않습니다. 성인 및 3세 이상 소아에게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진정의 목적으로 처방, 투약합니다.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할 시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타민은 정맥 또는 근육으로 투여되는 진통 효과가 있는 전신마취제입니다. 수술이나 검사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되거나 흡입마취 시 마취 유도제, 기타 마취제 사용 시에 보조제로 사용됩니다. 약물 의존성과 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각, 혼란, 혈압상승, 과호흡, 경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비탈은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을 가진 약물로 항경련제, 최면제, 숙면제, 진통제, 마취제로서 사용됩니다. 부작용으로서 내성이 생기며 정신적 의존성, 육체적 의존성이 생기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 발작, 불면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부작용으로는 주로 진정작용과 근육이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이 있으며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다 사용하면 졸리고 무기력해지며 혼수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인격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남용 가능성이 특히 높아집니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나타냅니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합니다.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투여를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나 반동성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여를 중단할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해야 합니다. 와 선생님 이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혈압과나 예. 변동별로 많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임상에서의 크게 별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진짜 이러고 보면 간호사 경력을 무시 못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막 약간 피와 살이 되는 부분. 이제 흥정신도 네. 다 공부했으니까 네. 이제 마약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 네, 제가 잘 적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마약은 페인 컨트롤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증 없는 상태에서 마약은 네. 의존성이 생길 수 있지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마약의 투약은 네. 의존성이 많이 없다고 결과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통증 정도에 따라 마약 처방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저희의 업무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네. 투약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네. 이걸 보시면 아, 예. 통증이 있을 경우 첫 단계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통증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약한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 트라마돌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극심한 통증에 대해서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코데인은 본래 가래를 사기는 데 사용하는 약물이며 흡수된 코데인 중 약 10%가 몰핀으로 변환되어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 처방전이 중증도의 통증 조절과 기침 억제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라마돌은 약한 마약성 진통제로 주사제와 경구용 제제가 있습니다. 하루 400mg을 넘지 않도록 하며 신기능이나 간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는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진통제에 대한 상승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비마약성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복합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의존성과 부작용이 낮은 편이므로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몰핀은 아편에서 유래한 비합성 마약으로 남용 위험이 높으며 통증 치료용으로 사용됩니다. 혈류 속에 들어가면 혈류가 가장 많은 신체 부위 전체에 빠르게 퍼지며 몰핀과 그 대사산물은 혈액 뇌 장벽과 태반 장벽도 빠르게 통과합니다. 몰핀 염산염은 주사제로 심한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되었으며 몰핀 황산염 주사제는 저함량인 경우 비마약성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 완화에
고함량의 경우 난치성, 만성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됩니다. 경구제의 경우 심한 만성통증 완화에 정제가 허가됩니다. 하이드로모르포는 몰핀보다 2배에서 8배 정도 진통효과가 있으며 빠르게 작용합니다. 이 약물은 남용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 시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형태는 정제형과 주사제형을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필요한 심한 통증 완화에 허가됩니다. 옥시코돈 서방정은 몰핀 서방정에 비해 더 빨리 작용하고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돌발성 통증에 사용하는 속효성 옥시코돈으로 5mg 제형이 있으며 4에서 6시간 효과가 있습니다. 옥시코돈의 중독성 억제와 부작용인 변비, 호흡곤란 등의 억제를 위하여 아편제 기량제인 날록성과 복합한 복합제제도 있습니다. 속방정으로 IR코돈, 서방정으로 옥시콘틴, 주사제로 오코돈이 있습니다. 복합제로는 아편제 기량제인 날록성과 복합한 서방정, 타진이 있습니다. 페티딘은 합성 마약으로 지속적으로 투여할 시 내성과 의존성이 나타나며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므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심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진정작용을 나타냅니다. 마취 전이나 마취 시에 보조적으로 투여하기도 하고 무통 분만 시 진통제로 사용됩니다. 펜타닐은 진통 효과가 몰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합니다. 장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만성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만성 통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해야 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펜타닐 패치제는 오남용 우려가 있어 초기 단계에서 투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며 한매를 3일간 사용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 경험이 없거나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알코올 및 중독성 약물 사용력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알코올 등 중추신경 억제제를 함께 복용할 시 호흡 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와, 선생님, 그 통증 정도에 따라서 이제 처방되는 마약의 종류 이렇게 암기를 해보니까는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 환자가 통증 사정한 종적 그 지표는 NRS, 네. CNPS 등이 있어요. 그 지표를 활용해서 의사한테 네. 적절한 노티를 하는 것이, 그리고 노티 후 적절한 예. 진통제를 투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면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환자 아프지만 않게 잘 봐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 통증 사정이란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주관적인 정보라 네. 아마 통증 사정이 힘들 거예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이 정도로 아픈가 네. 싶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환자의 그 증상을 신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명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진통제 네. 투여 후 효과를 네.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 효과 파악이요? 네. 투여 후 효과가 있는지 네. 아니면은 그대로인지 정확히 네. 파악해서 의사한테 다시 노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도시카드의 표를 보시면 아, 예, 예. 이거 있어요. 중증도 이상 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 투여력이 없으면 속효성 경구 몰핀을 5에서 15mm 혹은 동등 진통 용량의 속효성 경구 주사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고 마약성 진통제 투여 중인 경우 이전 24시간 총 마약성 진통제 투여량의 10에서 20%를 속효성 제제로 투여합니다. 주사제의 경우 15분 후, 경구 속효성 제제의 경우 60분 후에 진동 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합니다. 통증이 감소되었을 경우 동일 용량을 반복 투여하고 24시간 투여량을 계산하여 서방형 진통제를 처방하고 돌발 통증 조절용으로 속효성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통증이 지속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50%에서 100% 증량 후에 재평가를 합니다.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재평가 및 증량 투여를 2에서 3회 반복합니다. 통증이 지속되고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주사제로 용량의 적정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네, 환자분 지금은 괜찮으시지만은 이따가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통증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적절한 진통제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미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통증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죽을 만큼 아픈 통증이 10점이에요. 그래서 0점과 10점 사이에서 이 범위에서 통증 점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네, 안 아픈 게 제일 좋겠지만은 네. 뭐 혹시 아프게 되면 네. 점수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아, 네. 협조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네. 내일 검사 예정이라서 오늘 밤부터는 금식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아, 아 예. 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래요? 예.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죠? 아, 배가 막 꾹 찌르는데 아까 예.
아까 7.7점 되는 것 같아요. 아, 7.0?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올게요. 네, 좀만 네, 계세요. 네. 네. 예, 선생님. 그 콜론 캔서로 어드미션 하신 김선영 환자분요. 방금 그 업도미널 페인 발생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양상이고 NRS 7점 정도라고 말씀하세요. 좀 힘들어하십니다. 그분 캔서 페인 같아요. 예. 그 몰핀 3ml를 NS100cc에 믹스해가지고 IV 해주세요. 아, 네. 네, 몰핀... 바로 처방 넣을게요. 아, 네. 몰핀 3ml를 NS100cc에 믹스해서 IV요. 마약이라서 처방만 빨리 넣어주시면 바로 준비할게요. 그리고 통증 변화에 따라서 팔로우 노티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